오늘은 와이어 트위스트 툴, 우리 전동 드라이버처럼 생긴 이런 간단한 거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동작 버튼 누르면 여기 자세히 보면 회전을 하죠. 회전 이렇게 회전하는데 뭐 중국 모델이에요. 싼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렇게 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와이어를 스트리퍼로 일단 조금 까볼게요. 스트리터를 이렇게 까면 원래 이 모델이 스트리퍼까지 되는 건데 스트리퍼 기능보다는 선을 둘이 조인하는 그런 역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리퍼 역할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두 가지를 모아서 둘을 쇼트시키고 싶을 때, 연결을 시키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감도를 낮춰볼게요. 낮춰서 해보면, 낮추고, 저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집어넣고, 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아주 약하죠? 이때 한번 해볼게요. 집어넣고, 입구에 있는데, 이 입구에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 이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이 약해요. 이게, 저 세기에 따라서 모아지는 정도랑 세기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선을 굵은 거, 그 다음에 스피드, 강도, 이런 거에 맞춰서 이 조절을 하면 돼요. 이렇게 6으로 놔둬 볼게요. 한 5? 제가 이 두께 정도는 한6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갈 때, 자, 둘이 모아서, 모은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 홀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고, 당기면, 이건 너무 오래된, 세기가 너무 센가 봐요. 살짝 낮춰서, 다시, 스트리퍼로, 자, 스트리퍼로, 이런 스트리퍼 있죠? 스트리퍼로 맞추고 가스. 자, 둘이 조인트 해보겠습니다. 집어넣고 버튼이었지.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보이시죠? 아주 트위스터가 잘해져요. 잘 돼. 선이 잘 꽂았어요. 아유, 이렇게 잘. 우리가 보통은 뭐 스트리퍼로 탈피하고 난 후에 손으로 이렇게 꼬으면 손도 아프고 그 다음에 당기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을 조인트 할 때는 어떻게 조인트를 하느냐, 선이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조인트 하면 안 됩니다. 자, 반으로 나눠요. 자, 위에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우고 그리고 둘을 모아서 꼬아줘요. 이렇게 되면 잘안 풀려요. 그죠? 잘안 풀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꼬아주면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리기도 하고,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합니다. 납땜을
잘 보이시나요? 납땜을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쓰면 괜찮긴 하죠. 납땜할 수 없을 때가 문제인데 또한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까놓고 나서 자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놓고 납땜을 하려고 해요. 놓고 그러면 뭐 풀려요. 이렇게 풀리죠. 그냥 금방 풀리죠. 이런 때 사용하면 이런 때 이런 트위스트 기계로 얼마 안 하니까 저가형으로 이런 트위스터 기계로 집어넣고 누르면 이렇게 잘 돼요. 잘 풀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고 납땜하면 좋겠죠.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또 다시 탈피를 한번 해보고 자 놓아졌을 때 스피드를 낮춰서 자세히 봅시다. 여기 투명한 공간에서 우리 버튼이 이 불투명 아니 투명한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에 버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갈면서 이렇게 꼬우면서 이 선이 잘릴 때가 많아요. 그 잘린 게 눈으로 튀면 안 되니까 이 커버가 있는데 그죠? 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보통 커버를 이렇게 이 버튼의 반대편에 좀올수 있도록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동작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보이죠? 날요 가운데. 이쪽 왼쪽 말고 오른쪽 부분 요 날개가 그게 모아져요. 모아지면서 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으로 집어넣어서 모아줍니다. 자, 어우 너무 많이 집어넣었죠. 이거 너무 많이 이만큼 집어넣어서 잘 꼬아지긴 했는데 선 뭐냐 피복까지 까지는 경우가 생겼네.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추고. 일단 탈피하고 둘이 모아진 상태에서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서 뺀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집니다. 자, 이런 트위스트 기계가 있어요. 간이적으로는 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